소금아, 많이 졸렸나 보네. 깨워야 되나? 김소금, 너 집에 가야 돼. 자고 있으니까 세상 천사 같네. 소금아, 내가 너 자니까 하는 소린데, 요즘에 내가 너한테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함도 많이 느끼는데, 내가 느끼는 미안함을 왠지 네가 알게 되면 네가 더 싫어할 것 같아서. 너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. 내가 너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는 거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많이 못해주지만 일부러 더 당당하게, 뻔뻔하게,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네가 요즘에 좀 많이 상처받은 것 같더라. 근데 뭐 내가 그걸 알고 있어도, 알고 있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억지로 모른 척하고 그랬는데. 모르겠다, 나도. 내가 지금 맞는 행동을 하는 건지.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게 올바른 행동인지, 틀린 행동인지. 이런 거 어디 말할 데도 없고, 그렇다고 너한테 말할 수도 없고. 그래도 언젠가는 너한테 말해야 하는 거니까.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거니까, 이렇게라도 말한 걸로 퉁치자. 내가 너한테 말한 건 맞으니까. 사실 이 말은 진짜 네가 내가 안 했으면 하는, 내가 너한테 절대로 이 말은 안 했으면 하는 말이라고 네가 그때 말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, 너 지금 자고 있으니까, 말안 하고 있는 나도 괴로우니까 그냥 말할게. 너 요즘에 이렇게 힘들게
힘들게 일하고 그러는 거나 때문이잖아.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능력이 좋지 못해서, 그래서 자기 부모님도 나안 좋아하시고,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돼서, 네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. 미안해. 미안해. 솔직히 나 오늘 진짜 속상하더라. 우리 오늘 거의 한달 만에 노는 거였는데, 너 보니까 다 느껴지더라고. 평소에 잘못 노니까, 우리가 놀 여건이 아니니까, 오늘 하루에 억지로 다 놀려는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. 너 피곤한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피곤한 척 그렇게 숨기면서 행복한 척 재밌는 척. 야, 내가 그거에 속을 거 같냐? 괜히 나 때문에 노는 날도 힘든 날이 되고. 내가 꼭 반드시 성공해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. 내가 반드시 성공할게.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. 내가 성공하거나, 아님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계속 보다가 마음 아파서 너못 만나거나. 솔직히 너는 나 아니더라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많잖아.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.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바라보는 거밖에 없네. 바라보는 거밖에. 겠어? 몇 시긴? 10시지. 피곤하면 좀더 누웠다가. 괜찮아, 내가 태워줄게. 자기야, 오늘 많이 힘들었어? 야, 힘들면 힘들다고 말좀 해라. 그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 말을 하나 안 하냐? 힘들면 힘들다, 안 힘들면 안 힘들다 하는 거지. 맨날 안 힘들대.
잠잘 와? 내가 맨날 눕던 곳이라 그래. 나 몸에서 되게 좋은 거 나오잖아. 몰랐어? 그것 때문에 나 만나는 거 아니야? 나 되게 몸에 좋은 사람인데. 자고 싶으면 더 자. 나 이렇게 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.